초과에 공략할 종목 선별해보죠.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S5일 먼저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8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4.5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한번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먼저 다음으로는 10월 14일에 진입한 LX인터내셔널 살펴보겠습니다. 3만 5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2.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나중에 진입했던 LX인터내셔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뭐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제 조금 낙폭이 있었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뭐 LX인터내셔널 역시 뭐 석탄 가격이나 여러 가지 뭐 전력난은 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에 대한 그 우려감은 단기적으로 좀 해결될 상황은 아니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요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은 계속 LX 인터내셔널의 주가에 기대감을 계속 갖게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조정도 저는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LX 인터내셔널 그 전에 뭐 LG 상사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자원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이제 현재 봤을 때도 연말로 갔을 때 이 전력에 대한 수요 부분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LX 인터넷 자원 부분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그 증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주 뭐 후반부터 주가가 차익실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지금은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원자재에 대한 기조는 뭐 빠르게 변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닥을 이미 다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도 진입할 섹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유통업종을 좀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올해 그 한 3분기 때의 유통 업체들의 그런 좀 방향성이 작년과는 좀 많이 틀리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작년 3분기 때 본격적으로 이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되면서 이 유통업체 안에서도 이 식품주 그리고 이 마트 관련과 편의점 관련주들이 수혜를 봤었거든요. 반면에 뭐 패션이나 뷰티 쪽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올해 3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 지원금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형마트에 대한 사용이 안 되면서 이거에 대한 타격 부분도 있으면서 이 대형마트에 대한 부분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그 좋지 않았다라고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상했던 그 작년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어떤 주가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주가도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하지만 이제 제가 보더라도 이 유통업종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그 전에 우려됐었던 뭐 지원금 사용 제한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을 뭐 과소비에 대한 부분을 좀 제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류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그 약간의 좀 정부 정책적으로도 좀 얄밉지만은 좀 그렇게 제안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뭐 뷰티나 어떤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런 그 우려감은 주가에 좀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이제 본격적인 시대가 열릴 텐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여행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이 유통업종 특히 이제 마트나 이 면세점 같은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가시화되는 건 좀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1차적으로 엔터업종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BTS 네. 뭐 미국 공연 확정되고 뭐 트와이스도 그렇고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발짝씩
먼저 확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드 코로나 관련 업종들의 수혜가 계속 예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직접적으로 이제 뭐 백화점 업체들, 면세점 업종이 1차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좀 중국 쪽에서의 소비 둔화 우려가 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에 약간 지켜봐야겠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혜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이 속한 섹터가 유통주였습니다. 시초가 이 종목에서 유통주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만큼 그동안 한동안 좀 소외됐다가 이제는 좀 지켜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선별하셨습니까? 이제 이마트. 이마트도 말씀드릴 텐데 뭐 이마트도 같은 관점입니다. 어떤 시적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그전에 우려됐던 상황 같은 경우가 우선 이번 달 초에까지는 이제 주가에 좀 악재가 좀 작용했지만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상승 여력을 좀 갖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이마트가 이제 뭐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자회사 편입 효과가 4분기부터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1분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좀 관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스타벅스 코리아의 뭐 판매나 매출액에 대한 우려를 떠나서 지금 현재 스타컴 같은 경우가 우선 적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우려되고 있지만 결론을 봐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실적이 이 스타컴의 적자 부분을 만회하는 요소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스타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마케팅 비용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뭐 매출액이나 성장률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스타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대감은 좀 내년에도 또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유료 회원제나 여러 가지 이제 마진을 많이 남는 구조로 좀 많이 바뀌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우려감에 대한 뭐 지원금 사용 제한 여러 가지 면이 주가 다 선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3분기 때 영업이익은 뭐 1,200억 후반에서 1,4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털어버리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16만 2천 원 끝났는데 뭐 1차적인 목표가는 18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5만 5천 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이마트에 대한 시적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이마트였습니다. 지금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려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목표가 18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